408페이지 급탕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배관. 자, 급탕배관은 먼저 그 배관 방식에서 단간식, 순환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단간식은 공급값만 설계를 한 것이 단간식 개념이 됩니다. 공급관인 급탕값만 있는 것이 단간식입니다. 그래서 단간식 개념하고 순환식 또는 순환식을 뭐 복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간식은 공급관인 급탕값만 설계를 한 거예요. 공급관, 급탕값만 설계를 한 겁니다. 그 반면에 순환식의 경우는 공급관인, 자, 뜨거운 물을 공급해주는 급탕관이 있는데, 여기에 바로 순환관을 배치한 겁니다. 순환관. 순환관을 다르게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그래서 반탕관이라고도 하고 반탕식입니다. 그리고 뭐 한수관 또는 리턴관, 리턴 파이프인데 리턴은 영어를 쓰고 파이프는 관을 씁니다. 리턴관 그리고 또는 복귀관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복귀관. 20회 때는 어떤 걸 썼는가 하면 한탕관을 썼었습니다. 한탕. 한수관하고 반탕을 짬뽕해서 한탕관. 이렇게 쓰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다 설치한 것이 순환식, 복관식입니다. 그러면 배관 길이가 짧을 때는 뭘 쓴다? 단간식을 씁니다. 그래서 배관 길이가 15m 보다 짧을 때는 이걸 쓰고, 그 배관 길이가 길면 이걸 쓰는 게, 15m 보다 길게 되면 이 순환식을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소규모 건물에 쓰는 거고, 소규모. 그러면 소규모 건물을 제한 나머지는 뭐다? 순환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대규모 건물은 이 복관식, 순환식 형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08페이지 하단에 리버스 리턴 방식. 자, 리버스 리턴이란 것은 역한수라고도 합니다. 역으로 환수한다 해서 리버스 리턴 방식, 역한수 배관 방식. 그래서 리버스 리턴 개념은 일반적인 자 개념하고 구분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방식은 자 이런 형태입니다. 자, 리버스 리턴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보면, 자 급탕을 하면 리버스 리턴 배관은 자 이런 형태입니다. 여기 탕전이 있으면 탕전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공급을 했어요. 자, 빨간 선을 끈게 급탕관이에요. 급탕. 급탕관 공급관을 빨간색으로 끄고 지금 반탕관, 리턴관을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역으로 환수를 한 게, 이것이 리버스 리턴 배관법입니다. 그러면 일반 자 복관식하고 차이점. 그럼 일반 순환식, 복관식 있죠? 이 순환식, 복관식은 이렇게 되는 게 공급관이 있고 일반 순환식은 여기 이제 탕전이 이렇게 있으면 탕전이 있을 때 자, 공급을 했어요. 공급을 하고 이제 순환을 하면 반탕관의 개념이 자, 이렇게 설계된 게 이것은 일반 복관식이에요. 일반 순환식, 복관식, 일반 환수하는 방식은 그러면
ABC가 있으면 A는 물이 잘 나와요. 근데 C에 물이 잘안 나와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되돌리면요. 균등해지니까 ABC가 유량이 균등히 분배되는 게. 그래서 이제 역으로 보통 이렇게 한 수로 해. 물이 이렇게 가는데 얘는 어떻게? 이리 갔다가 역으로 되돌려가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 그래서 이 방식을 쓰면 리버스 리턴 배관 방식을 쓰면요. 목적은 유량이 균등히 분배된다는 거예요. 유량을 균등히 분배한다는 게 균등히 분배하기 위해서 리버스 리턴 방식, 역함수 배관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배관 길이가 짧아진다, 길어진다? 얘하고 비교를 딱 해보면 되잖아. 노란 선이 길어졌죠? 그래서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배관 길이가 길어집니다. 짧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는 증가하는 게, 시설비가 비싸다는 게, 정면상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지가 다산에 그거잖아요, 맞아? 산, 막 산에 멧돼지 되게 많죠? 의유가 새끼 한꺼번에 엄청 낳거든. 그런데 그게 또 저 새끼들 중에서 이렇게 돼지가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젖이 있으면 제일 힘 좋은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여기 있어요. 이거 제일 저 돼지 그게 잘 나온답니다. 근데 이센 놈들이 여기 가야 돼. 이놈들이 잘 빨아가지고 또 힘도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 뒤로도 전달이 좀더잘될수 있대. 만약 여기서 제대로 못 빠는 놈이 뒤 전달이 잘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야기하다 갔지? 이것도 다 틀리잖아요. 유량 분배가 틀리다. 힘 좋은 놈이 그 서열 싸움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하면요. 그래서 ABC, A는 잘 나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얘가 잘 나오고 이 C가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함수관을 이 뒤로 역으로 함수하는 게 그래서 역함수 리버스 리턴 되돌려서 함수한다. 그래서 리버스 리턴 배관법이라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순환식은 중력식하고 뭐가 있다? 강제식. 물의 온도 차이,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함수하는 것을 중력식이라 하고, 강제식은 순환분포로 함수하는 걸 강제식이라 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순환수량식 나오죠? 체크하시고, 요까지 공부하시면 돼요, 식은. 그래서, 원래 되게 많은데 다 빼버렸어요, 여러분들. 힘들까봐. 순환수량. 그럼 순환수량에서 나온 기본 단위는 리터 퍼 아워예요. 시간당 몇 리터냐? 그래서 그 손실 열량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손실 열량이 자, 키로와트로 주어지면 키로와트가 아니면 곱하 3600을 곱할 필요가 없습니다. 3600이 가져요. 키로와트일 때 3600은 갑니다. 키로줄 단위로 주어지면 3600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키로줄로 주어지면. 그래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비열에다가 온도 차이로 나누어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이게 순환 수량이에요. 자,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아까 4.2kJ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per kg. 그러니까 kJ이니까 위에가 kJ를 대야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3600을 곱해 준 거예요. kW가 주어지면 아까 1kW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3600.
600kJ라 했죠. 그래서 kJ니까 3600을 곱해주면 kJ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를 곱해서 나누어주시면 순환 수량이나, 근데 이때 단위는 리터 퍼 아워예요. 나온 값은. 나온 값이 리터 퍼 아워야. 근데 리터 퍼 미노로 물으면 1시간은 60분이니까 이걸 나누기 얼마? 60을 해주면 리터 퍼민 단위가 되는 거예요. 분당 단위가 되는 겁니다. 분당. 여기가 식은 요거하고 사실 시험이 기본이 있죠. 한 문제 낸 그거 저 물의 팽창률 그거 빼고 세계식에서 다낸 겁니다. 이것도 한세번 냈어요. 자, 아까 했던 그 소요가스량 구하는 거, 소요전력량 구하는 거, 그리고 뭐다? 순환수량. 요식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만 외우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되죠. 얘만 외우고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가 분자에 같죠. 아까 식스들인 거 맞아?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가 분자에 같죠. 별로 없어요. 이거는요 이쪽에 계산 문제라고 하면 쉽습니다. 급탕은 안 풀어보면 자꾸 어려운 거고 이게 문제 쉽습니다. 자, 기본 말하든. 자, 그리고 5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408페이지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자, 밸브 나오죠? 무더기 굴곡 배관에 있을 때는 무슨 밸브? 공기 빼기 밸브 설치해 주시면 돼요. 공기를 제거해 줘서 온수 흐름 원활해 주고, 그 다음에 배관 도중에는 슬루스 밸브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슬루스 밸브가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예요. 예, 배관에 마찰 저항 손실이 가장 적은 밸브가 슬루스 밸브, 게이트 밸브예요. 그 반면에 스톱 밸브는 마찰 저항손실이 가장 큰 밸브예요. 그래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했죠? 팽창 탱크 있죠? 팽창 탱크에 수압차, 압력차로 물을 공급해요. 급탕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배관의 저항이 자꾸 커지면요. 어떤 문제, 저항이 커지면요. 자꾸 압력을 많이 가해야 돼요. 많이 가면 어디가 터져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축이 염세는 자, 공부 좀 정확히 해 놓으십시오. 신축이염세. 자, 신축이염세라는 것은 다름 아닌 이겁니다. 자, 물은 끓이면 뭐 됩니까? 온도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배관이 약간 어떻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식으면 수축하겠죠. 배관 신축팽창을 흡수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못하면 어디 터져버려요. 배관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배관의 신축팽창 흡수하기 위해서 신축이음을 설치하는데, 자, 신축이음은 뭐 스위벌 조인트나 신축곡관, 슬리브형, 그리고 벨로우 신축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만 시험에 전까지 냈어요. 종류. 그리고 이제 지문에 썼는데 그 스위벌 조인트 알아두시오. 1번. 두개 이상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봅니다. 410페이지 그림 보시면 스위블형 조인트가 나오죠. 자, 스위블 조인트가 나옵니다. 이것이 자 바로 엘보, 배관을 굽힐 때 쓰는 걸 엘보라 해요. 엘보. 그래서 거기 엘보가 하나 둘셋네개 써졌네. T가 하나고 밑에서 올라온 게. 그래서 엘보를 네개쓴 것이 바로 스위블 조인트입니다. 그 최소한 몇개 이상만 쓰면 된다. 두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이 바로 스위블 조인트, 스위블 염세가 됩니다. 그래서 원위치 하십시오. 409페이지. 그래서 스위블 조인트가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해주는 신축염세가 스위벌 조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엘보에서 신축 흡수하다 보니까 누수의 우려가 큽니다. 누수의 우려가 크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보통 저압배관 쪽에 사용합니다. 스위벌 조인트 저압배관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방열기 라지에터입니다. 방열기 주위 배관에 신축염세로 활용합니다. 신축염세로 활용되는 것이 스위벌 조인트가 됩니다. 스위벌 조인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신축곡관을 루프형 이염이라고도 합니다. 신축곡관이 루프형 이염이라고도 합니다. 루프형 이염세라고도 합니다. 이염세. 자, 굽은 간을 활용하겠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알아둘 것이 고압 배관 쪽, 옥외 배관 쪽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신축. 자, 넘겨보십시오. 410페이지 그림 보시면 얘와 같이 배관을 굽혀놓은 거예요. 굽은 간을 쓰겠다 이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이렇게 해요. 아파트 외벽면에 보시면 뒤에 보면 이렇게 배관이 올라가면서 D자 형태로 굽어서 올라가잖아. 이런 것도 곡관이에요. 그 파이프라인 봐요. 공장 같은 데 보면 배관이 쭉 안 가잖아요. 가다 딱 굽어서 가죠. 그것이 바로 신축염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옥외 고압 배관 쪽에 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넘겨서 페이지 41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그래서 그 책까지, 그래서 강간은 보통 30m고 동간은 20m마다 신축염을 한 개 설치합니다. 설치 거리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볼 조인트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볼 조인트는 사진이 아니 그림 아니야. 쉽게 이거 우리 어깨를 생각하면 돼. 그러면 쉽게 보통 다른 조인트는 움직이면 별로 없는데 얘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우리의 관절 기억하면 돼. 어깨 관절 기억하시면 돼. 어깨 관절. 이게 무슨 조인트? 우리도 안에 물렁뼈가 있어요. 볼대가 이렇게 돌죠. 그래가지? 관절 기억하시면 돼. 쉽게 관절. 이게. 근데 우리도, 사람은 그래서 관절에 보면 뭐가 이제 따라서 아픕니까? 연골이 따라서 아픈데. 여기서 연골 역할을 누가 한다? 그 가스켓이 합니다. 그래서 그 책까지. 가스켓 열화가 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여기 단점이 가스켓이 보정신 이제 여기 이제 고무 제품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보면 팽창간 팽창탱크가 5번이 얘가 뭡니까? 물의 팽창이나 물의 팽창이나 이런 이상 압력을 이상압력을 흡수해주는 도피구죠. 그래서 흡수해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안전장치가 바로 팽창관하고 팽창탱크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서 그래서 2번하고 3번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팽창관은 급탕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자, 급탕 수직관이 이렇게 올라간다. 급탕관이 이렇게 있으면 급탕 수직관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관으로 하는 게 이것을, 이것이 자, 팽창관 또는 안정관이라고도 하고 또는 도피관이라고도 해요. 도피관.
이상 압력을 도피시켜 주는 간에게서 도피관. 이걸 팽창관이다. 그래서 그대로 연장해야 돼요. 강경 축소 없음이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 도로가 넓다가 줄어들면 병묘공사 생기죠? 막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달리다 어디 차 사고 난다. 차 사고도 한 차선에서만 고장 났으면 덜 한데 몇 차선 걸쳐서 이래 되면 완전 교통 다 막히죠? 그래서 차이점이 그잖아. 운 좋은 사람은 앞에 싹 지나가고 뒤에서 이제 사고 나는데 운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이제 내가 가는 데마다 앞에 사고 나면 계속 막히죠. 그래서 이 팽창관, 안전관, 도피관이라고 합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강경 축소하면 안 됩니다. 강경 축소하면 안 돼요. 그대로 연장하면, 수직,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관하고 팽창탱크에 자유개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3번, 팽창관 도중에는 절대로 밸브류 달아서는 안 돼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밸브류 달면 저항이 커질 수 밖에 없거든. 저항은 없을 수가 없거든, 밸브 달면. 밸브를 달면 무조건 통과해야 되니까 저항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문이 있으면 속도 느리죠. 우리도 가장 문이 있을 때마다 속도 느리잖아요. 자동문이 되더라도 자꾸 이래도 그러면 속도 느릴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자꾸 밸브 설치하면 저항이 자꾸 커지니까 그만큼 압력을 많이 가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팽창관은 빨리 도출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절대 밸브를 설치해서는 된다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에 수압시험이 나오죠. 수압시험 피복, 이건 출제됐습니다. 피복하기 전에 실시해야 되는데 피복 후에서 출제를 했었습니다. 전에 미리 수압시험 하라 이겁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416페이지 배수 및 통기설비 쪽 보도록 합니다. 페이지 416. 자, 배수 및 통기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쪽. 자, 배수 및 통기설비에서 먼저 1번에 사용목자 배수의 분류. 배수는 이제 우리가 급수나 급탕을 통해서 물을 사용했습니다. 이 물을 버리는 것이 무슨 설비다? 배수 설비죠. 물을 집에다가 다 모아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물을 버리네. 그래서 사용목적에 따른 오수, 대변기나 소변기, 뭐 오물싱크, 비데 이런 데서 나온 물을 뭐다? 오수라고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그리고 잡배수를 구정물이라고 칭합니다. 잡배수, 생활배수. 세면기나 싱크, 욕조 같은 데서 나온 걸 무슨 배수? 잡배수, 구정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구정물 뒤덮어 썼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것이 바로 이 잡배수. 그러니까 왠가 하면 보통 걸레 빨고 나무를 옛날 밖에 도로에다 막 던졌잖아요. 저 설비 안 갖췄을 때. 그랬을 때 지나가다 맞는 분들이 있죠. 특히 흰 옷 입고 싹 가는데 맞으면 아주 기분 나쁘죠. 새 옷 입고. 그 다음에 우수는 빗물이고 특수배에서는 유해물질 함유한 겁니다. 그래서 수은이나 방사능 같이 유해물질 함유한 것을 특수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개수에 따라 옥내하고 옥외로 구분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저기 봅니다. 417페이지 보시면 중력배수하고 무슨 배수? 기계배수가 나오죠. 두 개 구분하죠. 박스에. 자, 중력배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배수하는 게 무슨 배수? 중력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기계배수는 우리가 지하층이 있으면 지하층 물을 지하층에 건물에 배수 집수정이 있을 겁니까? 얘가 공공하수도 본다. 자, 이겁니다. 공공하수도관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하수도관이 여기 있는데, 배수 집수정이 밑에 있다는 겁니다, 건물에. 건물에 배수 집수정이 밑에 있으면 물을 홀릴 수밖에 없죠. 이걸 무슨 배수? 기계 배수라 한다. 그때 5배수 펌프 쓰는 거예요. 논클로그 펌프 써서 홀리는 겁니다. 이걸 기계 배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17페이지 밑에 보면 간접 배수가 나옵니다. 4번에 간접 배수. 자, 간접 배수라는 것은 이걸 간접 배수라 해요. 간접 배수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안 해야 돼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하지 않아야 돼. 연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배수관에 직접 연결이 빠졌구나. 말을 직접 두 개를 짬뽕해서 내가 보니까 줄여서 직접 연결하지 않아야 돼요. 직결이어서는 연결하지 않고 연결을 안 해야 됩니다. 직접 연결을 하지 않고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자꾸 이상하게 있어요. 뒤에 자꾸 나오나. 별도의 토수구를 두거나 물받이 공간을 두어서 배수하는 거예요. 물받이 공간을 갖다가 두어서 배수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간접 배수라 해요. 그래서 항상 기본 잡을 것이 배수관에 직접 연결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그 1번에 식품 저장과 준비 및 취급용 장비와 기구는 배수구 공간을 간접 배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배수하지 않도록 처리됩니다. 그러면 식품 저장 관련된 것들이 뭡니까? 저거잖아요. 냉장고 이런 거잖아요. 냉장고 이런 건 직접 배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런 것은 간접 배수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간접 배수. 그 개념 우리가 정리해 두시고, 그래서 개념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넘겨보시면, 4번 보십시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418페이지 거기에 수영장 나오죠. 수영장도 무슨 배수다? 간접 배수예요. 보통 수영장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수영장을 건물 내로 끌어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영장 부분은 간접 배수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이렉트로 하거나 안 그러면 연결해도 간접 배수하라 이겁니다. 연결해도. 그 개념이고. 그래서 간단히 그거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수영장 무슨 배수한다? 간접 배수한다. 지문 너무 기니까. 무슨 방식 이런 게 외우지 말고. 건물에 연결할 때 간접 배수하라 이겁니다. 그거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6번 있죠. 가정용 식기 세차기는 배수구의 공간을 두어 간접 배수하거나 주방 싱크에 뭐다 부착된 배수관에 Y한테 배수시켜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상업용 식기 세차기 배수는 배수구와 공간을 두어 간접 배수를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수영장 빼고, 모르면 이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파트에 설계된 게 아니라 가지고 가서 설치하는 거 있죠. 이런 건 무슨 배수다? 간접 배수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간접 배수입니다. 에어컨, 공기 조화기, 공조기. 그러면 에어컨 보시면 직접 연결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그래서 에어컨을 설치해서 별도의 호수를 빼자, 토수구를 빼놨잖아요. 아니면
호수 빼기 싫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통 하나 갖다가 바닥에 갖다 버리는 이런 걸 무슨 배수? 물방울이 공간을 둬서 배수하는 이런 것을 간접 배수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이해만 하시면 돼. 그래서 일단 이걸 명심하세요. 배수관에 직접 연결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을 기본 간접 배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배수관의 구배, 폐지, 자, 그 418페이지 보시면, 배수관의 구배. 자, 구배는 우리가 강경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구배는 아까 기울기라고 했죠. 기울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배는, 자, 이 배관의 강경, 뭐, 구경이라고 돼, 구경. 그래서, 얘하고 무슨 관계인가 하면 반비례 관계, 반비례. 반비례 관계네. 구경하고 반비례 관계. 자, 그러면 강경이 클 때 막히기 쉽습니까? 강경이 적을 때 막히기 쉽습니까? 강이 적을 때. 그래서 강경이 크면요, 구배는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게 기울기는. 그런데 강경이 적으면 구배는 크게 해야 되는. 그래서 강경하고 구배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자 배수관 이 강경 결정, 그래서 배수관의 강경 결정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첫째, 자,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줍니다.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줍니다. 배수 부하 단위가 영향을 주고, 두 번째, 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크면요, 네. 자, 강경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조하고 대변기 중에 누가 더 강경이 크겠습니까? 대변기가 더 크죠. 순간 최대 배수량이 대변기가 크기 때문에. 욕조는, 주택의 욕조는 구멍 작죠. 천천히 내려가도 괜찮잖아요. 뭐 빨리 배수할 이유가 없잖아요. 욕조에서 제일 큰 게 때잖아. 근데 변기에는 제일 큰 게 오물이잖아. 굵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구의 순간 최대 배수량이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기구수, 위생기구수가 영향을 줘. 기구수가 많으면 어떻게? 변기가 많다. 기구가 많으면 강경 커져야 되겠죠? 강경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강폭도 저거잖아. 그 유역 면적이 크면 클수록 강폭도 커지잖아. 보통 맞죠? 조맣다면 강폭 적습니다. 맞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강폭이 누가 제일 크죠? 강폭이 뭐가 그렇습니까? 한강이 크겠죠. 유역 면적이 넓으니까. 위생기구 수가 영향을 주는 거고, 자, 기억을 해 두죠. 그래서, 그리고 배관의 구배가 영향을 주는 게, 강경의 배관의 구배, 기울기. 기울기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배수관 강경 결정 요소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자, 배수관 강경에는, 자,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입니다. 배수 부하 단위는 세면기가 기준이 됩니다. 배수 부하 단위 기준은 세면기가 그 기준이 됩니다. 세면기. 정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본 420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기 나옵니다. 6번 체크하시고 6번에 자 대변기는 수직 배수관 가장 가깝게 배치한다 체크하십시오. 가장 가깝게 배치해야 됩니다. 대변기 그래서 부하 단위가 큰 걸 이렇게 배치하라 이게. 그러면 자 배수 수직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수직관 가까이 쪽에 변기를 배치하라 이게 대변기. 대변기는 부하 단위가 크고 온물이 내려가니까 수직관 가까이서 빨리 내려 보내야 돼. 자 만약에 배관인데 저 멀리 변기가 있으면 그 일이 수평관 밀다 보면 100% 막힙니다. 한번 내리면 막힙니다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지 떨어뜨리기 쉽잖아요. 절벽으로 빨리 내려 보내야 돼. 그 가까이 배치. 그럼 멀리 배치하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기는 이쪽에 배치하는 거고 그럼 세면기는 뭐다? 이 뒤에 배치하는 거야 멀리. 그럼 보통입니다. 큰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쉽게 이렇게 보면 돼. 세면기가 보통 가장 멀리 배치되어 보시면 돼요. 수직관에서 가장 멀리 배치되는 게 뭐다? 세면기 내려 보시면 돼. 그래서 입구 쪽에 뭐가 많다? 세면기가 많은 이유에 출입구 쪽에 있죠, 바로 있죠? 그럼 그 근처에 수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페이지 420페이지 보면 트랩이 나옵니다. 트랩. 자, 트랩은, 자, 밑에 그 그림 보이죠? 그림이 피 트랩입니다. 피. 여기 세면기 아래에 설치되는 트랩입니다. 세면기. 여러분들, 보통 세면기 아래에 설치된 트랩이 바로 이 피트랩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피트랩. 피트랩인데, 세면기 아래 이 피트랩이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이 트랩은, 그래서 그 트랩이 피트랩입니다. 피트랩. 그러면, 페이지 420페이지 트랩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트랩을 보시면 자 트랩은 왜 설치하느냐 이겁니다. 만약에 트랩이 설계가 안 되면요 아이고 공동주택 냄새 나서 못 살아요. 왠가면 저 이제 저 그죠 싱크대도 뭐 이제 음식물하고 이런 거 막 내려가죠. 그럼 안에 다 부패돼요. 배관 속에 냄새 악취 팍팍 나요. 그리고 이제 자 이겁니다. 대변기 그냥 뚝 뚫리고 정화조 냄새에서 그대로 쏴고 올라오면 참 향기롭겠습니다. 안 좋죠? 그래서 트랩을 설치하는 게 그래서 체크하세요. 배관 속에 악취, 유독가스, 벌레 등의 뭐다? 실내 침투를 방지할 목적으로 자 우리가 이 트랩을 설치하는 거예요. 냄새 나지 않도록 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자취하던 데 가보시면, 자취방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취방들이 별도로 부엌을 만들었잖아요. 밖에다 만들어 놓고 트랩을 설치 안 하고 있죠? 바로 배수관하고 연결하니까, 악취가 막 나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옵니까? 하수관이니까 쥐가 막 다니, 서생원이 막 다닙니다. 서생원이 막 와요. 방문 열어놓고 자면요, 방 안까지 막 들어옵니다, 서생원이. 제 방 안에 들어왔던 서생원은 한 마리도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나한테 다 죽었습니다. 뭐 이상하게, 내가 던지면 거의 죽네요. 내가 뭐 하나 딱 던지면 이상하게 죽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 알아두고, 그 다음에 봉수 깊이 있죠. 봉수 깊이는 트랩의 구경 체크 관계없이 50에서 100mm가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50 정확히 기억하지? 50mm에서 100mm예요. 센치로 따지면 얼마다? 5cm에서 10cm이고 그래서 장난 심하게 자주 칩니다. 계속 다룹니다.
한번 어떻게 냈는가? 50cm에서 100cm 이렇게 냈습니다. 100cm 되면 어떡해요? 변기에 빠져 죽어요? 애들. 봉수 깊이가 100cm면요. 아이고, 못 나와. 애들 못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왜 그 정도 되는 그 써놨습니다. 읽어두시면서. 자, 이겁니다. 그래서 틀의 구경은 봉수 깊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정 능력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정 능력에 따라, 세정 능력에 따라 봉수 깊이는 달라집니다. 봉수 깊이는 다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시면, 자, 세출식 대변기, 세출식이나 쇠락식 이 대변기 경우는 대변기는 봉수 깊이가 50mm 이상으로 설계되는, 이거는 50mm인데, 그런데 사이펀 Z식이다. 뭐 뒤에 가서 다룰 건데 미리 간략히 봅니다. 사이펀 Z식 대변기이다. 자, 이 경우는 봉수 깊이가 75mm 이상이 돼. 그러니 봉수 깊이가 깊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충분히 갖춘다는 거예요. 봉수 깊이가. 명심하세요. 봉수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세정 능력이. 그래서 기준 알아두시고요.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 뒤에 가서 나옵니다. 508페이지 가면 나와요. 508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봉수 깊이가 606페이지네. 왜 팔자로 보이지? 506페이지인데. 글쎄,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506페이지 보면 나오죠? 봉수 깊이가. 위에 보면, 위에서부터 밑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그 사이펀 Z 75죠. 근데 위에는 50mm잖아. 세출식, 세락식 애들. 틀려진다는 게. 그럼 봉수 깊이가 깊다는 것은 세정 능력이 우수하다는 거예요. 오물을 세정할 능력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확인하셨죠? 확인하셨으니까 앞으로 되돌아갑니다. 원위치에서 420페이지. 그래서 420페이지 원위치 하십시오. 그리고 자,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 있죠? 자, 요거는 봉수가 확실하고 그 안에 고인물, 그 고인물이 봉수입니다. 트랩 내부의 고인물이 뭐다? 봉수입니다. 봉수. 자, 그래서 봉수가 확실히 유효하게 유지되는 거죠. 자, 그럼 대변기 속에 있는 물 있죠? 걔가 봉수예요. 자, 대변기는 명심합시오. 그 자체가 트랩입니다. 변기 자체가 트랩 구조를 가지는 게. 그리고 여러분들 변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뒤에 밑에 변기 밑에하고 위에 물통하고 따로 해가 연결하는 것은 투피스예요. 투피스. 그리고 하나로 제작된 거 있죠. 걔가 원피스고. 우리 옷하고 똑같아. 옷도 어떻게 됩니까? 아래 위에 같이 달려있으면 원피스잖아. 그리고 밑에 짐하고 위에 따로 입으면 투피스 아닙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그 변기 속의 고인물을 무슨 수? 봉수입니다. 그, 트랩 내부의 고인물이 봉수. 변기는 자체가 트랩입니다. 자, 그래서 2번 꼭 체크해 두시고, 그래서 구조가 간단해야 돼요. 간단하고,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됩니다. 자기 세정작용을 갈로 해놨죠? 자체 유수로 배수를 세정해 주는 것을 자기 스스로 세정해 주라, 이게. 자기 세정작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자, 2번이 가장 중요해요. 구비조건 내면. 그리고 5번 체크하시고
가동부 움직이는 부분이죠. 가동부 작용이 하거나 숨겨진 내부 칸막이가 봉술 형성하면 안 돼요. 자, 만약에 가동 부분이나 칸막이가 안 움직였을 때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게. 자, 왜 그런가 하면 변기의 볼일을 다 봤어요. 그럼 봉수를 가동부나 칸막이가 막고 있다가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물은 공급이 되고요. 변기 바깥으로 오바이트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동부나 칸막이에서 봉수가 형성돼서는 된답니다. 안 된다는 측면을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400 종류가 나옵니다. 뭐 종류는 요새 거의 다루지는 않습니다. SPU 드럼벨 나오죠. 전부 다 뭐다? 형상이에요. 생긴 형상에 따라 분류한 거예요. 형상 생긴 모양 형상에 따라서 알파벳 S자처럼 생겨서 뭐다? S트레. P자처럼 P트레. 그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S트랩은, 자, 대변기만 딱 기억하면 돼요. 옛날에 써진 이론들이라서 지금 대변기에만 거의 쓰는 거예요. S트랩은. 자, 옛날 세면기도 S트랩 써서 바닥을 뚫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기는가 하면, 와, 일일이 다 뚫고 내려. 옛날에요. 대변기는 대변기대로, 소변기는 소변기대로 있으면 이래서, 세면기 세면기 있다. 욕조는 욕조대로 다 뚫고 내려간 거예요. 쉽게 얘기. 그러니까, 아래층, 위층에 많이 뚫어 놓으면요, 누수의 가능성 어떻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 대변기는 S트랩, 그리고 P트랩은, 이거는 세면기입니다. 세면기. 그리고 U트랩은 가혹트랩, 메인트랩이라고도 하는 게. 가혹트랩, 메인트랩이라고도 합니다. 메인. 자, 그래서 U트랩은, 명심할 거, 수평관에 설치하면, 뭐, 약간, 저기, 배수행 주관에 설치하지만, 주의할 것은, 제발, 배수 수직관에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수직관에 설치하면 안 돼. 유트랙은. 수직관에 설치하지 않습니다. 공공 하수관에 하수가스가 역류하는 걸 방지 목적으로 해요. U자처럼 생겼다 깨서 U트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드럼은 주방 싱크 체크하십시오. 드럼통처럼 생겼다 해서 드럼트랩이라고 하는 게 주방싱크. 그리고 벨트랩은 바닥 배수용으로 쓰인 거예요. 욕실 바닥 같은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왠가하면 설비 설계 기준에서 사용하지 마라 하고 있거든요, 요새는. 그래서 옛날 아파트는 설치가 된 거고 최근에 되는 아파트는 유트랩이 없어요. 옛날 아파트는 이게 많아요. 옛날 아파트 욕실에 있죠? 바닥에 이게 설치가 됐다는 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아파트에 딱 갔는데, 와, 이거 있대. 유트랩 있대. 제가 머리카락 끼가지고요, 분해를 해봐, 뜯어봤자, 종처럼 벨. 이렇게 덮여있습니다. 그래서 벨, 종합니다. 종처럼 생겼다. 그래서 형상에 따라 분류된 게. 요새는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설비 설계. 그리고 저직기 있죠. 저직기는 포직기라고도 합니다. 저직기. 저직기를 포직기라고도 하고요. 포직기. 시방세에서는 포직기라고 합니다. 포직기. 저직기, 포직기. 자, 이거는 트랙 기능에다가 다른 기능을 추가한 거예요. 트랙 기능에다가 플러스 알파 기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물질, 유해물질. 이물질, 분리 제거 기능이 있는 게, 분리 제거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이것이 저직기, 포직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만 기억하시면 그리스 트랩이라고도 하고, 그리스 저직기라고, 포직기라고 돼요. 그럼 얘는,
이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 주방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성 기름이나 이런 것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 무엇이다? 그리스. 앞에다 그리스. 그 지방분 기름기 제거 기능이 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422배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나오죠? 자, 이게 앞전에도 나왔었죠?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이. 그러면 422페이지 보시면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인데 중요한 게 사실 2번, 3번이 제일 중요해요. 에이, 냈어도요. 계속 열심히 보세요, 둘이. 다른 거는 얘들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 트랩의 봉수 파괴 원인 6가지 있네요. 자기 사이펀 작용이 있고 유인 사이펀 작용, 흡출 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흡인 작용. 그래서 첫 번째 자기 사이펀 작용. 자기 사이펀 작용. 자기 사이펀 작용은 자,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자, 이겁니다. 변기에 직접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양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이거 내봐 내리지 말고요. 물을 조금씩 이렇게 부으면 안 내려가 오물이. 근데 한꺼번에 일시다량에 물을 확 갖다 보면 싹 내려가죠. 그리고 물이 거의 딸려 내려가고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게 봉수 파괴되는 거예요. 일시에 다량의 물을 배수했을 때입니다. 만수된 물이 일시에 흐르게 하면 체까지 만수된 물이 체까지 만수된 물이 꽉 찰만 짭니까? 차서 일시에 흐를 때 파괴되는 게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이에요. 자기 사이펀 작용. 일시에 다량의 물이 만수 상태로 흐르면 파괴. 그래서 만수가 나온 뭐다? 자기 사이펀 작용입니다. 그리고 2번에 뭐다? 유인 사이펀 작용. 유인 사이펀 작용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흡출 작용이라고도 하고 또는 흡인 작용이라고 해요. 흡인 작용. 빨아들였니? 빨려 들어갔니? 그죠? 이거는 수직관 가까이서 생기는 거예요. 수직관 가까이 배치를 한 거예요. 수직관 가까이 배치된 위생기구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떤 개념인가 하면, 자, 이겁니다. 오, 수직관 가까이에, 자, 이렇게 트랩을 배치해서, 이게 배수 수직관이에요. 수직관인데, 여기에 봉수가 있었던 게, 여기. 여기에 물이 고여있잖아요, 비트랩에. 여기에 물이 고여있었는데, 여기에서 배수 수직관에서 물을 내리니까, 여기 이제 트랩을 이렇게 설치해놨어.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 이렇게 트랩을 설치해놨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고여있었는데, 여기에서 이 기구에서는 자기는 안 내렸어. 여기에서는 아무런 간여를 안 했는데, 위에서 내려가 확 내려가니까 여기가 순간적으로 뭐가 생긴다? 진공 상태가 생긴 거예요. 이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진공 상태 또는 우리가 뭐 감압 상태라고 돼. 감압 상태 부압이 걸린. 그래서 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딸려 들어간 거네. 확 딸려 들어가. 그래서 순간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 이것이 유인 사유. 그러면 이거 방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가? 방지 대책은? 그러니까 이것으로 이제 빨려 들어간 거야. 그럼 방지 대책은? 자, 여기에다가
통기관을 설계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통기수직관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기를 여기다 공급을 해주면 돼. 공기를. 이렇게 해서. 이게 통기관을 설계를 해주면요. 공기가 공급해, 공기가 빨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물보다 공기가 가벼우니까. 저와 같습니다. 우리가 차가 확 지나가니까 주변에 뭐다? 낙엽이 있는 게 확 빨리 들어가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흡인, 그걸 보시면 돼. 윤사위법. 잘 보고, 3번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3번은, 자, 흡출작용, 분출작용의 개념은, 이거 시험 또 냈잖아요, 앞전에. 분출, 토출작용, 역사이폰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뭔가 하면, 하류 하층기구에서 생기는 게, 수직관 가까이는 맞는데, 여기 수직관인데, 여기가 뭐 되는가 하면, 하층이에요, 하층. 기구는 하류기구, 수직관 가까이 있는 걸 하류기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하층 하류기구에서 생기는 거예요. 하류기구 쪽에서. 하류 하층기구. 여기에서 생기는 거예요. 기구에서. 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위에서 물을 내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물을 내리는데 그건 공기가 압축될 거 아닙니까? 맞죠? 맞죠? 여기 물이 흐르는 가운데 여기 물이 흘러가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서 내려오면 공기 압축되니까 이 봉수가 어디로 불어내더라? 실내로 불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 실내로 오바이트 하는 게 이게 분출 토출작용입니다. 그럼 이제 수직관 가까이서 생기는 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수직관 가까이서 생기는데 얘는 뭐가 꼭 나야 된다? 하층, 하류. 하류 하층이 나와야 돼. 하류기구는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걸 하류기구랄게. 그럼 수직관에 멀리 있는 걸 뭐다? 상류기구라고 칭합니다. 상류기구. 기억하세요? 수직관에 멀리 있는 걸 뭐다? 상류. 수직관에 가까이 있는 걸 하류기구랄게. 그래서 얘는 하층 하류를 꼭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둔작용에서 오바이트 하는 겁니다. 하류 또는 하층기구에서 자, 이 뭐가 된다? 이 흡출, 분출작용이 생기는 게. 그래서 명심하세요. 둘이 계속 잘 봐야 돼. 자꾸 내도. 수직간 가까이 생기는 것 같은데. 그 점을 공부해 두시고 그다음 모세관 작용이죠. 모세관 작용은 다름 아닌 여기에 뭐가 껴 있더라? 머리카락이 껴주는 거예요. 천이나 이런 실 같은 게 이렇게 모발이 걸쳐 있습니다. 그걸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 모세관 작용 오늘 컵에다가 물 떠놔가지고 종이 한 장 걸쳐놔 봐요. 휴지 하나. 그럼 타고 넘어가죠. 그게 모세관 작용입니다. 그 머리카락 제거하면 돼요. 천 쪽 이런 거. 그리고 정발은 위생기구를 장기간 사용 안 했습니다. 그럼 자연 물이 정발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방지 대책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름을 뿌려서 유막을 형성시키면 돼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들 휴가 갈 때 있죠? 문만 닫고 가면 괜찮아요. 집에서 문 닫아 놓으면요. 봉수 정발 거의 없어요. 화장실 문 닫아 놔버리면. 그물 문 닫아 놓고 가면요. 없어요. 괜찮아요. 저희 집에, 화장실 하나를 사용 거의 안 하거든. 거기 문 닫아놓으면요, 한 몇 달 있다 보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문을 열어놓고 가면요, 정발대가 없어집니다. 문 열어놓고 가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운동량 간성작용, 강풍 체크하세요. 그래서, 자, 강풍이 나오면요, 운동량 간성작용입니다. 자, 어떤 경우가 하면, 자, 이거예요. 이 수직관을, 배수 수직관은요, 그대로 연장해서 옥상에 개구가 돼요. 바람이 불게 되면요, 수직 배관의 압력이 커졌다, 작아졌다, 반복하는 거예요.
분이 안 분이에 따라서. 그럼 배관 압력 변동이 생기는 여기서 물을 확 내리면 그 내려가는 간성 작용에서 그대로 빠진다는 게 이걸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저거 같잖아요. 자, 100m 막대기가 출이 자, 이 딱 들어오는데 팍 못 쓰잖아요. 약간 더 들어오죠. 간성에 의해서 맞죠? 속도 이런 게 있으면 간성에 의해서 그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그거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기차가 설락하면 제동거리가 어떻게? 엄청 멀죠. 눈에 띄면요. 갖다 박습니다. 거의. 길어서. 그것도 간성에 의해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그겁니다. 강풍 나오면 간성을 기억한대. 강풍 간성. 그래서 방지 대책으로 뭐 설치하는가 하면 거기 나오죠. 6번에 박스에 해놨네. 격자쇠. 격자석쇠라고도 하고 이걸 격자쇠라고도 하고 격자석쇠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잘 쓰면 격자쇠 이걸 설치하라 이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이거 욕조 같은 데는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걸 대변기에다 이걸 설치할 수는 없는 거야. 대변기 이거 설치하면 변을 다 그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변기는 설치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물을 내렸는데요. 어? 변기에 물이 이만큼 차 있어야 되는데 쑥 내려간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겁니다. 간성작용이 파괴된 거야. 그래서 얘는요. 통기관만 설치해서 방지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운동의 간성작용. 그래서 나중에 물을 조금 채워주든지 해야 돼. 그럴 때. 바가지로 살짝 부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통기설비부터는 뭐 다음에 뒤에 엮어서 합니다. 정화주와 같이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처음 오신 분들은 미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미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